유엔 본부입니다. 서방 세계는 중국의 비인도적인 전쟁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중국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화학 무기를 당장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상당한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나라다 보니 중국이 가진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렇게 서방 세계는 하나로 단결된 모습으로 중국을 경제 제재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여 입은 피해가 상당해서 중국을 경제 제재할 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미국은 치솟은 원유 가격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백악관 앞에서 시위가 연일 발생 중이었죠. 이럴수록 중국은 더 자신감을 얻고 북한을 점령하기 위해 모든 술수를 쓰고 있었죠.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은 감수하겠다고 말하면서 48시간 내로 북한 내에서 병력을 빼라고 중국에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거부했죠. 결국 미 의회에서는 중국과의 제한적인 전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게 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유경호텔과 김일성 광장에 함락되어 대동강 이남까지 북한군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벌써 항복하는 사람만 해도 3,000명이 넘어가고 있었죠. 대규모 이탈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인 것을 직감한 김여정은 항복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중국군이 대규모 포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당황한 듯 평양에 후퇴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죠. 북한군은 무슨 일이 벌어진지 계속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포격을 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와 미 해병대였습니다. 미 해군이 한반도에 도착하고 바로 상륙 준비를 진행하여 평양 서해안에 상륙을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포와 장갑차까지 동원하여 평양을 장악하기 위해 달려온 것이었죠. 심지어 서해안의 북한 해안포대들은 연합군이 오자 오히려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국은 확전을 원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서의 제한전만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국군은 달갑진 않았지만 이에 동의하며 중국군을 밀어낼 작전명 여명을 발동하게 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선 이러한 국군과 미군의 움직임에 대해 상당히 놀란 분위기였습니다. 진짜로 자신들과 전쟁을 할 줄 예측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무력 시위선에서 그칠 줄 알았던 이들이 이렇게까지 개입해버리니 중국은 빠르게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을 겁니다. 만약에 미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확전이 되어버리면 잿가루가 되는 건 북한이 아닌 자신들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은 향후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평양에서의 공격을 중단하고 평안북도와 북한 동해안 지역으로 모두 병력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은밀히 미국과 협상 시작하죠. 한국과 협상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한국에 없어서 한국이 이 전쟁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판단했고 또 미국만 설득하면 한국도 자동으로 따라오리라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계산을 다 깔아두고 미국에 계속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국군과 미국은 계속해서 북진하게 됩니다. 일단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를 중심으로 평양에 당도하고 있었죠. 북한군의 저항은 없었습니다. DMZ에 있던 병력도 속속 북진하면서 평양에 당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공병대가 만들어둔 가교와 도로들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미연합군의 이동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었고 보급도 원활해지고 있었습니다. 한미연합사에서는 본국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북진을 원칙으로 두고 평양에서 재정비를 거친 뒤 중국군을 한반도에서 영원히 몰아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한미연합군이 평양에 당도하자 평양은 매우 끔찍한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곳곳이 무너진 건물로 가득했었고 거리는 시체가 뒤엉켜 섞고 있었으며 그 시체 안에는 구더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는 포탄 구덩이도 가득했는데 포탄 구덩이에 물이 고이는 바람에 각종 벌레가 창궐하게 되었고 이는 그대로 전염병을 확산하기까지 했죠. 전쟁으로 인해 생긴 2차 피해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란 것은 평양 공방전은 북한이 승리해서 더 이상 평양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평양 공방전에서는 북한군이 약 6천여 명 정도가 전사를 하였습니다. 중국군의 수치는 아직 확실한 집계는 나오지가 않아 알 수가 없지만 북한군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 중이죠. 북한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북한군들은 이제 개성으로 이송되어 훨씬 좋은 한미연합사의 시설에서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성으로 쭉 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김여정의 힘을 빼기 위함인데요. 어찌됐건 북한은 믿을 수 있는 상대는 아닙니다. 각종 화전 양면 전술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하려고 했던 나라였죠. 당장 중국이 한반도를 먹겠다고 난리를 치기 전까지는 주적이었고요. 그래서 북한은 그리 신뢰할 수 없는 상대였는데요. 평양에 한미연합군이 당도한 지금 김여정의 힘을 빼놓고 훗날 북한을 대대국화하기 위해 북한 자체의 힘을 많이 빼놓는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김여정도 안전이라는 이유로 개성으로 이송되게 되었고 평양에서의 북한군들도 지휘통일이라는 명분으로 해산되거나 무장해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미 평양에 한미연합군이 들어온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북한군은 한미 양국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정은을 볼모로 잡고 있었던 게 컸기 때문에 이는 생각보다 손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중국군이 평안북도와 북한 동해안 지역으로 완전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승리라도 거두기 위해서 이곳에 대한 점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점령지 작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일종의 알박기를 시전하게 된 겁니다. 이곳에 대한 민사작전을 수행하거나 반체제 인사를 제거하거나 주소지를 부여하여 행정적 작업을 하는 식으로 말이죠. 중국군은 아주 오래전부터 태평양에 진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야망이 있었던 나라였죠. 근데 러시아와 북한에 의해 동해안이 가로막혀 그런 꿈을 꿈으로만 만족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회가 찾아왔죠. 북한의 동해안을 점령함에 따라서 동해안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각오하더라도 여기를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의사를 천명했습니다. 미국 대표단과 협상을 하기도 했지만 중국이 제3차 세계대전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한 의사를 내비치자 미국 대표단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미국은 제3차 세계대전까지 확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핵전쟁까지 이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중국은 오히려 자신감을 얻고 더 무리한 요구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을 분할해 공동점령하자느니 북한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되 정권은 자신이 정한 사람으로 올려놓자느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었죠. 이렇게 협상은 계속 지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중국군은 이 기간 동안 점령 지역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한미연합군이 북진해올 수도 있으니 각종 무기와 병력, 장비들을 북한 내에 배치하기 시작했고 방어선도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통일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계속 놓쳐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 협박을 하면서 강하게 나오자 서방세계가 소극적으로 나왔던 것에 기인하고 있죠. 서방세계에 대하여 3차 세계대전을 거론하고 핵전쟁까지 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나오면 서방세계는 어차피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서방세계는 중국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자 경제제재를 더 강화하는 조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중국이란 나라가 가진 세계 위상이 너무나도 높아져 버려서 자신들의 피해도 컸지만 중국이 북한에서의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시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전략자산들에 대한 수출 금지와 기업 인물, 단체들에 대한 경제 제재가 줄지어 이어졌습니다. 벌써 경제 제재만 해도 2000개가 넘어가고 있었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당했던 경제 제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실시했는데요. 중국 주요 인물과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 첨단, 전략 자산들에 대한 수출 금지, 중간재 수출 통제 등 중국에 압박을 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이용하면서 중국과의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이런 경제 제재가 꽤 피해가 있었는지 일부 군수 공장에서는 공장의 가동을 멈추게 되었고 상하이 같은 곳에서는 뱅크런이 관측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 어느 정도 버티고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중국군이 평안북도 지역과 동해안 지역에 병력을 추가 증원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대상이 자신이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몹시 두려워했죠. 그래서 한국은 빨리 북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전작군이 미국에 있어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대치 상황만 이어지고 있었죠. 중국은 북한 지역에 대한 점령을 공고히 하기 위해 투표까지 열게 됩니다. 다만 총부리를 등 뒤에 겨누고 강제로 투표를 실시한 것이라서 명분 치우기 용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당연하게도 90% 넘는 찬성, 중국과의 합병 찬성이었습니다. 중국군은 이러한 투표를 명분 삼아 이 지역에 대한 합병을 선언해버리게 되는데요. 바로 합병하는 것은 서방세계의 반발이 너무나 심하다고 판단했는지 이 지역을 먼저 개례국화시켜버립니다. 친중 북한군 세력들을 모아 이곳에서 개례국을 먼저 건국하도록 한 것이었죠. 이들의 이름은 고려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군도 더 이상의 진격을 명령하지 않으며 이렇게 고착화가 되어가면서 동해안도 중국에 넘어가나 싶었습니다. 근데 이때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정은이 한국에서 스트레스와 성인병으로 인해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 일로 인하여 한반도 전세 상황은 완전히 180도 뒤집혀버리게 됩니다.